중복인 오늘 서울에도 올해 첫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밤이 된 지금도 열기가 쉽사리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고요. 오늘 밤 사이에도 체감 온도가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강한 비에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은 강한 소나기가, 그 밖에 남부와 제주에는 장맛비가 흠뻑 쏟아지겠습니다. 소나기 구름은 국제적으로 발달을 하면서 최고 80mm 이상이 쏟아지겠고, 지금 보이시는 태풍 개미로부터 유입되는 강한 수증기의 영향으로 남해안과 제주에 150mm 이상, 제주 산지에는 4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낮 기온은 서울이 34도로 찜통더위 이어지겠고요.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서는 강한 너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수도권과 영서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